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완벽한 세상이 아닌 풍성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아침 묵상에 그 설교 제목을 붙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목을 한번 붙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은 아주 단순한데요. 이제 전쟁 후에 유다 지파가 상속받은 도시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는 것이 다소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은혜 받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도시 이름만 읽는데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는 것도 조금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읽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다소 본문에 특이점이 있다면 오늘 등장하는 그 도시의 숫자가 이 성서의 4본마다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히브리어 본문인 마소라 본문에 의하면 122개의 도시가 서술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번역되어 보고 있는 그런 본문들은 마소라 본문에서 레닌그라드 4본에 주로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반면 이 고대 헬라어 번역본 이 72역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72역에는 11개의 도시가 더 추가되어 있어서 대략 133개의 도시가 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도시들 중에 우리한테 잘 알려진 도시는 대략 3분의 2, 약 80여 개의 도시들만 알려져 있어요. 나머지 도시들은 성서가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이 신학자들도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잘 모르고 위치도 어디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몇개 나오는지 또 도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뭐다 파악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이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서에 등장하는 도시의 위치나 어떤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꼭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안함이나 또는 또 헛헛함을 쉽게 지워버리려는 저는 그런 유혹일 수 있다 생각해요. 때로는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성서가 너무 옛날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이 정확한 답을 얻어야만 내 신앙이 견고해진다. 내 신앙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강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보를 자세히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결코 단번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모호합니다. 유한하고 또 인간의 지식도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불완전함은 인간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 너무나 미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해지려는, 완벽해지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주제와 관련된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6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63절. 그러나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만은 쫓아낼 수 없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거기서 그대로 살고 있다. 네, 오늘 63절은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족속만은 유다 지파가 쫓아낼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부스 족속을 몰아냈어야, 마땅히 몰아냈어야 합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바가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 여호수아가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과의 전쟁을 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근데 승리할 때그 여부수 족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여부수의 족속이 포함된 군대를 이겼던 거죠. 게다가 이 여부수 족속이 사는 땅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한가운데 위치한 시온 산성입니다. 그 한가운데 사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거죠. 이는 마치 화장실에 갔다가 볼일을 보다 말고 나온 그런 찝찝한 기분인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비유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도 이 베냐민 지파가 여호수아 그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행인 것은 이 다윗 왕이 전쟁을 잘하잖아요. 다윗 왕이 이 여부스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마침내 그 여부스 족속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스 족속이 그 땅에서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여부스 족속이 의미하는 바가 이 땅에 계속 남아있는 어두운 존재, 악마같이 끈질긴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여부스 사람들 같이 아주 이 지독한 놈들을 다 멸절하고 몰아낼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봐요. 과연 타 족속, 우리와 다른 이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몰아낼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과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낼 수 있을까? 역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느 한쪽이 죽어서라도 그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정말 원하실까?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쉬운 답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가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단정짓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서남 아시아의 대지진, 또 일본의 쓰나미가 몇십 년 전에 일어났었죠. 몇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동성애자들이 많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을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마침내 이루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중에 있는데 아무 말조차 나오지 않는 이 비통한 상황인데 그들은 이런 재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데 채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은 2차 가해입니다. 그분들에게 인식의 한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모든 현실에 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슬픈 건 그들이 내리는 답이 하나같이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겁니다. 여부스 족속과 같이 사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그런 세상이 온전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갈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조차도, 이나 개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닌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내 몸이고, 내 마음인데,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허점투성인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를 다 몰아내고 기독교인만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타 종교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세상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설교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완벽한 세상이 아닌 풍성한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그리고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참 좋은 구절인데.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네, 풍성한 삶이란 완벽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결핍된 채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이 삶에 감사하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 결핍된 이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부스 족속은 대표적으로 결핍된 이들입니다. 그들은 땅을 빼앗겼고 또 후에 솔로몬 왕국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도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종도 치료해 주었습니다. 또 군대의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죠. 이 군대의 귀신 들린 자의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이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은 이방인을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나병 걸린 사마리아 사람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대표적인 이방인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 풍성한 삶을 오늘 하루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결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주위에 누군가가 결핍된 채로 쓰러져 있는데 나 혼자 호의호식 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던지, 무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도 옆에 있던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그분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핍된 이들의 손을 잡아주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아주 밉상이라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저희는 너무 쉽게 답을 내리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완벽해져야만 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는 때로는 무언가를 잘하고 싶어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결핍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럴 때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노력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힘을 주시고, 저희 또 누군가의 삶을 풍성케 하는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이 땅에 전쟁도 많아지고 또 아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길,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